좋은 날이 올 거야. 울소.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포미니치에서 크리그 역을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포미니치에서 제니 역을 맡고 있는 김수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영화를 먼저 봤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양준모 배우가 네. 기획을 하고 있을 당시부터 어떻게 좀 그런 걸 공유하기를 원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네, 이게 뮤지컬을 만들어줬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했던 게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네. 한 작곡가님이 포미니치 데모 녹음 좀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니 역할로 지켜라는 그리고 선생님과 1등의 곡이랑 오스카 곡을 두 곡을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녹음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만약에 공연 올라가게 되면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녹음도 해보고 이제 공개 오디션이 이제 공고가 되고 나서 이제 저도 오디션에 참여해서 제 역할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래 초고는 아니지만 이번 바뀌기 전에는 제니가 피아노 위에서 깨어나는 걸로 이제 처음엔 그렇게 대우를 네.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신선하고 그냥 그런 구조들 같은 게 참 신선하고 세련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멋있는데 이게 과연 무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 네. 그러니까 궁금함이 되게 많았죠. 일단은 대본을 보면서 궁금했고 이거를 이제 연출이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소극장 작품인데 소극장에서 과연 이 장면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시작이 됐죠. 연습실에 딱 왔을 때 정말 피아노 한 대와 원형 사각 턴테이블이 다였어요. 그때 아 굉장히 영적이겠구나. 근데 실제로 연출도 우리는 영국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거고 그것이 광택하고만 잘 만나진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고 이제 그 이제 영국적인 부분이 우리끼리만 영국적이라고 멋있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어떤 틈새들을 이제 배우들이 잘 메워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하고의 합이 잘 맞아야 영국적인 작품들은 굉장히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촘촘히 해내는 게 연습 때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처음으로 보였던 게 이제 무대 벽면에 그대로 보이는 그 조명들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게 너무 포미니치스럽고 정말 제니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것이고 제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너무 출중한 배우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거라는 거는 이미 제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고 본인 입으로도 말했지만 이게 천재의 피아니스트니까 그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있었어요. 무대에서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주니까 네, 선배로서 너무 뿌듯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니의 모습에서 하나가 뭐라고 특징적인 걸 규정할 수 없지만 계속 겹쳐보였던 첫 소감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제니가 쏟아내는 말들 중에 어찌 보면 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리고와 한나를의 모습들이 이렇게 투영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면 이제 거치면서 계속 느끼는 거죠. 마치 제니가 마지막 사분에 크리고에게 해방감을 준 것 같은 그 과거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나는 원리 원칙을 지키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키지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이 친구는 그걸 넘어서는 그 자유함, 금기시됐던 정말 연인이었던 게 영화에서 표현이 되지만 저는 그 이상의 것이 표현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서 그 시대에는 정말 뭐 공산당이었다라는 것 이상으로 그 동성연애는 굉장히 금지됐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었던 그 원초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누군가한테 호감을 느끼고 누군가한테 집중하기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 나한테 없는 것, 혹은 내가 갈망하는 것, 혹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을 가진 존재가 나하고 어떤 정서적인 소통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갈망하기 시작하잖아요. 한한테 또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그게 단순히 어떤 연애의 감정을 뛰어넘은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욕구?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뭐 일단 저는 진짜 피아노의 P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이제 거기다가 협주까지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제 큰 벽을 만난 것 같았는데 피아니스트 두 분이 정말 대치동 쪽집게 과외처럼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손 모션이나 뭐 여리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정말 쪽집게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결국 보니까 피아니스트들도 연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신기했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번에 피아니스트 분들과 또 협주를 하고 또 이렇게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서 피아노의 P자도 몰랐지만 P하고 이음까지는 조금 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뭔가 저는 오히려 첫 연습을 막 하면서 첫 곡 끝나고 이제 언니들이 브라바 외치면 너무 시원할 것 같다. 이제 눈물이 펑펑 나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막 싹 씻겨 내려가면서 정말 이제는 막 해내었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몇십 번을 똑같이 잘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첫 공연 끝나고 더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공연에서 이제 실수했던 부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더 천재 피아니스트처럼 보일까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돼서 제 자신을 더 막 괴롭히게 됐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공연 때 그랬어요. 수아랑 첫 공연을 했는데 수아가 어때? 했더니 자기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펑펑 울고 막 이럴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든 생각이 마지막 공연 때 그런 거 진짜 끝날 때 정말 끝날 때 그때는 물론 이게 이제 언제 재현이 될지 모르고 또 그때 수아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동안 연습해왔던 게 그 공연을 했던 게 주마등처럼 치면서 그제서야 피아노한테 애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딱 끝나는 거지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언니 저는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끝날 때 너무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제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저 상태로 그냥 멈추어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먹먹함이 있더라고요 그냥 희망이라면은 제니가 누명을 벗고 그냥 이걸 그냥 수화로서 제니를 봤을 때 누명을 벗고 진정한 천재 피아니스트로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불려다니면서 신나게 피아노 쳤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음악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그냥 뭐 교도소는 더 이상 안 갈 것 같고 이미 사실은 애를 데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고용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니와의 어떤 그 사건, 그 일들 이후에 스스로에 대한 해방감을 갖고 무엇인가에 그 얽매여 있고 그랬던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제서야 진짜 크리거가 그 피아노 연주곡을 제대로 마주하고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마치 음감처럼 음악을 대하고 다루고 했다면 크리거처럼 너무 단호하게 극단적으로 참 얘기하기 힘든데 근데 크리거가 뮤첼을 다뤘던 방식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게 뮤첼가 음악을 정말 사랑했을까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인정을 받고 내가 적금을 털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거로의 휩싸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첼한테 너는 재능이 없어 하지만 계속 연주했으면 좋겠어 너 자신에서 네가 이 자신에서 연주를 하면 진짜로 네가 행복이 뭔지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또 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요즘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 세상이 또 됐지만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한테 스스로 재능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랑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저는 그냥 아이가 되게 힘들었지만 그 태어난 순간과 처음 걸어서 막 거실로 막 뛰어나올 때 그 이게 사고는 아니지만 그 순간이 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래도 저는 첫 데뷔하고 커튼콜이 끝나고 이렇게 막이 탁 내려갔을 때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이제 앙상블로 아이고 첫 데뷔했을 때 그때의 그 순간들과 막 그 공기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막 이렇게 축하해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극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 그 마지막 솔로 곡에서 그래도 네가 사랑한 걸 알 거야 그 한마디가 사실 제니가 되게 듣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조차도 내 자신한테 해주지 못했던 말인데 전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사람? 선생님이 딱 그 말을 해줌으로써 정말 이렇게 착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항상 그냥 제니로서 제니로서도 그렇고 그냥 저 자신으로서도 진짜로 감동받고 치유받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원작을 봤을 때 크리거 집에서 제니가 하고 했던 그 대사 그 몇 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을 했어요. 그 순간 때문에 그 크리거가 했던 말들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다. 너가 해야 될 일, 그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다 달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에서 60년을 그냥 견디는 거였지만 이제 20살도 안 된 너는 대낮처럼 밝고 창창하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여기서 엉덩이를 떼고 움직여서 바로 나와서 네 할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저는 막 되게 영화 보면서 그 순간이 되게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대사랑 그 노래 가사가
진짜 실제로 먼저 삶을 살아온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크리거가 제니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게 조금 좀 두려운 마음에서도 시작이 된 감정일 것 같은 게 제니한테 너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야? 누군가 머리에 총알을 받고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너 수십 년간 여기서 썩 감옥에 갇혀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아니야. 너는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리거가 그만큼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보이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가 너무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찌 보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주고 싶었던 그래서 그 순간이 있어야 그 용기를 갖고 제니가 결승 무대 가서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힘을 또 갖고 하지 않았을까. 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미니치라는 작품이 이제 정동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 를 찾는 시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많은 대사들과 또 많은 노래들,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만약에 보신다면 정말 한 문장만큼은 한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리고 뇌리에 박힐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뮤지컬 포미니츠는 아시는 것처럼 영화에서 무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저희 무대에서도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하게 이제 재현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마지막 그 4분의 제니와 피아니스트와 이 무대의 조명과 모든 것들이 그 합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한번 좀 느껴보시고 경험하라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인생을 바라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이 아마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낯설지만 격렬하고 멋있는 작품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